색소폰 보여줄까? 응. 색소폰? 재림 씨가 재주가 진짜 많네요. 리듬을 발라야 되는 거야? 어, 리드를 좀 적신 다음에 해야 돼. 좋아하는 곡 같은 거 있어? 문리버. 문리버 해줘. 이거는 근데 그렇게 많이 불지 않아가지고 중간중간에 틀릴 수도 있어. 오. 연주하는 남자 매력 있지 않아요? 매력 있습니다. 성훈 씨 표정 봐요. 기타보다 이게 더 멋있다고. 어, 잘했어. 그래? 멋있다. 이게 더 낫다. 그런 모습이 멋있었던 것 같아요. 색소폰 이제 집중하시니까 굉장히 매력 있었어요. 나도 한번 불러보면 안 돼? 어. 나 색소폰 이렇게 가까이 처음 봐. 서봐. 서? 어떻게 잡아? 고개 똑바로 해봐. 응. 올려야 돼. 뭔가 가르쳐주는 거 했는데 되게 가깝네요. 근데 이거 내가 해도 돼? 네, 그러니까요. 응. 좀만 더 깊게 물고. 아랫입술은? 어. 배에다 힘주고. 아랫배에다 힘주고. 똥 싸듯이. 거울이야, 왜 똥이야! 거울 똥 싸면 어떡해! 알았어, 안 넣을게, 안 넣을게. 기다려봐. 한번 해봐야지. 오, 불었어, 불었어. 되는 거야? 조금 나다 말았다. 난 거지? 아니. 이게 부는 게 힘든 거구나. 되게 어려워. 막 집중하는 거. 아, 그래요? 막 진짜 오른 냄새가. 어려운 거예요? 부는 내게 더 어려워. 소리가 왜 올라가 있냐? 리드가 깨졌다. 어떡해? 대나무가. 아니야, 이거는 소모품이어서 괜찮아. 이거는 너 줄게. 너가 깨먹은 거. Thank you. 이거 오빠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, 원래? 나의 입술 자국이 남았는데? 내 입술을 기억해. 내 입술을 기억해. 색소폰 배우는 학원에서 그런 것도 가르쳐주나 봐요. 아, 그렇게 싫어? 아, 난 이런 거 너무 오버돼서 싫어. 근데 얼굴은 분홍빛이다. 내 입술을 기억한 립스틱 색깔이랑 네 얼굴색이 똑같아. 그만해. 커피 사러 가자. 커피 먹자. 아, 힘들다.